공짜야?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? 이러지 마. 넌 사람 마음을 꼭 말로 해야지만 알아?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해본 적은 있어? 사랑해. 그래, 저렇게 완벽한 남자가 옆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? 따라와. 그래, 이제 좀 감정을 알 것 같아. 뭐? 야, 너 연기 많이 늘었다. 잘했어. 그래. 근데 다음부턴 이런 거 다른 사람이랑 해줄래? 듣고 있어? 어? 사실 이 작품에서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거든. 그 보통 감정적으로... 야! 넌 내가 아직도 네 연기 연습 상대로밖에 안 보여? 서린아, 그런 게 아니라... 됐어. 오늘 같은 날까지 진짜. 아주 어마어마하게 꾸며보셨네. 오늘 아주 처발랐어. 내가 천지윤을 이길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. 우리가 못하는 건 천지윤도 하면 안 돼. 알았어? 야! 잠깐만 서리다. 이렇게 사람들 기다린다니까. 또 뭔데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너 목소리 왜 그래? 야, 이거 들린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야 이거 왜? 와, 이런 것도 재밌네. 나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제? 나 먼저 나가 있을게. 밖에서 봐.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이거 어떤 자식 이런 거야? 그건 또 뭐야? 캐나 향수. That smell. 남자나 여자한테는 향기가 참 중요하죠. 여자들은 향기. 걸어갔을 때 지나치는 향기. 이걸 한번 이렇게 이런데 제일 중요한데 이런데 뿌려주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녹아버리죠. 만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향수. 캐남 for men. Sexy baby.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면 거쳐야 할 세 가지 관문 중 오늘은 그 두 번째, 후각을 패스하는 거야. 너 여자들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인지 알아? 글쎄. 스멜, 그 사람의 향기. 가, 가보라고.
가. 저기 혹시 네 안녕하세요. 어 맞죠? 그때 저 구해주신 분. 네 제가 아 네 중이고 네. 아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. 저 많이 무거웠을 텐데 많이 힘드셨죠? 어 아 아니요. 생일 축하드려요. 아! 로제. 네? 아까 이벤트 망친 거 너잖아.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뭐 하는 거야? 내가 초대한 손님이야. 이 사람이 누군데? 내 생명의 은인. 그러니까 그만해. 안 돼! 오해하면 안 돼. 연기야 연기. 괜히 완료 스타가 아니라니까.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렛츠 앤 댄!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. 아, 죄송해요 제가 괜히 와서 분위기를. 아니 아니 대충 괜히 감성 와. 없어요. 이 사람 이상한 거지. 서린아 나하고 잠깐만 얘기 좀 하자. 됐거든 짜이지. 저쪽 가서 얘기할까요? 배고프시지 않으세요? 항상 배는 고프죠. 여기 내 친구도 소개시켜줄게. 마대춤. 아~ 저번에 나 구해주신 분이야. 아~ 잘생겼다. 잘생겼다. 네, 여기 좋은 곳도 많은데 소개 좀 시켜주고 그래. 그럴까? 그러면 저기 맞은편에는 식사하는 데고요. 왼쪽에는 그 술 마시는 데거든요. 저기로 갈까요? 네. 야! 뭐 하는 거야? 설나! 설나! 놔! 여긴 깊어서 안 돼! 야, 놔! 다리 안 따! 다리 따게! 놔! 저 자식 누군지 좀 알아봐봐. 대충 씨! 근데 네가 웬일이야? 내 생일은 왜 그랬어? 미안하다. 설마 나한테 5분만 줄 수 있어? 또 뭘 하려고? 해찬 씨는 연주하라 그러잖아. 어린 설이 표정 변하고 있다고. 어떡해. 이거 이제부터 네가 천지훈이야. 야! 연락하지 마. 설마!